구제역에 결국 청주도 뚫렸습니다. 청주와 음성에서 확진이 나오며 이제 도내 전체가 구제역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구제역이 장기화되며 소비 심리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축사에서 돼지들을 끌고 나와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한쪽에선 굴삭기가 살처분한 돼지를 묶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청주와 음성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구제역 확산 소식에 농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써 키운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손을 놓고 방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돼지하고 계속 있으니까 맨날 부담이 가나 하나도 없어. 여기 사람들이 안 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차들은 맨날 다니니까 그건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는 사람들은 막고. 방역당국도 구제역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 백신 공급이 시작됐고 도내 모든 시군마다 거점소독소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내 전체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이제 농장 간 전염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도 점차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구제역으로 손님이 줄었다며 메뉴까지 바꿨습니다. 저희 돈가스 전문점인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가스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선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오늘까지 11개 농장에서 돼지 15,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